No matter if the lights go out or the stars come down, I will always be right here. I don't care if no one else around, I'll hold you down. I'ma always be right here, I'ma be right here. Hey, hey, hey. 당신의 눈동자에 저는 어버이 없어. 내가 맨날 카메라 인사만 하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무슨 놈 너 자유 아니니? 저희는 한남동에 가가지고 아점을 먹으려고, 브런치를 먹으려고 가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루트 에브리데이를 가고 싶어가지고 약간 프레쉬한 거 먹고 싶어가지고 루트 에브리데이, 에브리 나잇. 엉덩이 좀 보시고 희주의 엉덩이. 나는 일단 내가 좋아하는 타이 스테이크볼 먹을 거고 이거 스프 하나 시키자. 그래, 스프 뭐 시킬래? 토마토나 칠리. 다행이다 진짜. 진짜로? 칠리 스프랑 아보카도를 시켰어요. 이거는 BLT 샌드위치. 그리고 이건 제 최애 메뉴. 아보카도 들어있다고요. 질박질박. 질박질마. 건강해지는 것 같아. 나도. 고기랑 먹어봐봐. 어때 먹어? 완전 맛있어. 곁들여.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진짜? 타이 스테이크 볼. 맛있지? 치즈 때문에 타이구나. 엄청 따뜻해 보인다. 그렇게 하네. 어, 이런 자켓도 예쁘네. 참 봐봐요. 오, 예쁘다. 오, 예쁘네. 제가 있는 동대문 경합시장을 가봤어요. 귀여워. 아, 목말라! 잠깐 마셔봐도 돼? 응. 완전 상큼해. 아우! 맛있네. 그래도 진짜 다시는 동대문 경합시장에 오지 않기로 마음이 있었어. 너무 가까이 해서 많고, 과일 순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끝 아니에요? 굳이 뭘 달 필요가 있나요? 딱이다. 그치? 딱이다 얘. 귀엽잖아. 이렇게 하고. 너 길게 하고 싶어 아니야? 어, 길게 길이? 하고 싶어. 아, 그럼 이 정도가 예쁘지 않아? 이 정도? 어. 안 잘리네? 큰일 났다. 못 만드네. 어때? 완성했어. 어, 귀여운데? 잘했네. 이것도 만들었어요. 얜 약간 이런 초코 느낌으로다가. 완성. 다신 만들지 말자. 정신 차리세요. 효주 씨 정신 차리세요. 껴. 썬데이 펀데이. 진짜? 네? 좀 그렇지? 썬데이 펀데이 이거 약간 졸라 아재게 귀엽다. 귀엽잖아. 썬데이 펀데이. 내가 요즘 좋아하는 건데 봐봐. 발음이 이렇게 묽은데 보송해져. 색도 예쁘지? 제가 영업하고 있어요, 요 놈.
스푼브리 워터베일 틴트 플럼 포그. 남자친구 만나서 여기 스페이스 원 왔어요. 저녁 먹으러. 나이키에 아직도 웨이팅 있나? 설마. 나이키는 always 웨이팅이 있어요. 저희도 저번에 한번 저긴 뭐 살 게 있다고 저렇게 사람이 많아? 하고 들어가 놓고 엄청 샀어요. 개샀음. 누구보다 많이 삼. 나이키 I'm so sorry. 게림순. 오랜만에 게림 먹으러 왔어요. 우리 소짜 하나, 공깃밥 하나. 간장에도 이렇게 마늘을 넣어줘요. 근데 뭔가 이렇게 예전만큼 맛있는 느낌이 안 들지? 응. 어머! 왜? 엄청 설이 꼈네? 몰랐어. 그렇네. 난 아이언맨 마실래. 사진 어때? 당신의 눈동자에 당신의 눈동자에 Cheers. 오. 자. 우정 테스트. 우정 우정. 아 오케이 오케이. 우정 테스트. 우정 우정. 여기까지야. 오빠 왜 이렇게 속이 아프냐? 나도 우리 우정은 100%였어. 기고 있어 엄마랑 밤 잘 먹고 산책 잘하고 제가 튜닝한 요상한 운동화를 신고 가봅시다. 출근을 하고 있어요. 추석 연휴가 되게 길었어가지고 아직도 막 꿀 같은 연휴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에요. 이따가 저녁 퇴근해서 남자친구랑 샹치 보려고요. 맛있네. 어. 제육순. 누가 생각을 안 하네? 이게 어찌 된 거지? 아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래? 아니 누가 냉장고 이를 열어놓고 퇴근한 것 같아. 왜냐면 하루 만에 이렇게 됐거든. 진짜? 약간 살짝 열려있을 때. 오! 그치? 아 근데 이거 내가 한번 먹어. 여기다가 한번 해봐. 여기? 저. 소중한 보석이요. 안녕하세요. 장조림밥 저 비빔밥 어때? 마리는 하나만 시켜? 마리 두 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왜요? 이거 아 엄청 매워. 저는 조금 일찍 퇴근해서 오늘 잠깐 찍을 게 있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비밀. 좀 구렸지? 구려서 좋았어 나. 오빠 구린 거 좋아하잖아. 안 구리면 조금 그렇지. 성나지. 오빠가 촬영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 재창했어. 역시 구려서 마음에 들었다. 구렸지. 아. 도시 컬투쇼. 뚠뚠뚠뚠. 라르라르르 도시 컬투쇼. 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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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이게 진짜 크다. 우리 저녁 먹을 수 있지? 나도 라면은 별로 안 좋아해도 짜파게티는 너무 좋아. 라면은 또 쉽게 좀 물려. 어때 맛이? 괜찮네? 당충전 제대로네. 아 진짜? 우리 향 많아. 저희는 영화 보러 왔어요. 원래 샹치 보려고 했는데 재미없을 것 같아서 캔디맨 보려고요. 근데 캔디맨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평점이 되게 낮더라. 헐. 샹치가 더 나왔을 수도. 헐링. 향수 제품들 여기다 놨는데 오늘은 이거 저번에 소개해드린 에이딕트 이따피치 머리에 뿌려주면 좋아가지고 머리에 좀 뿌려주고 그리고 그 위에 이거 같이 레이어링 해주면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바이레도 릴 플레르 약간 플로럴 향인데 조금 달콤한 향을 곁들인 이게 약간 벨루어 벨벳 소재여가지고 이제 딱 가을에 입기 좋은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요 탑은 러브 이즈 트루 제품이고. 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퇴근하고 엄마랑 후추랑 스타필드 가요. 사실 내일 언니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선물을 사러 가요, 급하게. 원래 이런 거 잘 안 챙기긴 하는데 언니가 얼마 전에 그 다이슨에 머리 이렇게 드라이하는 거? 그거 갖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그거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줘보고 싶어가지고. 후추! 안녕! 우리 애기 잘 있었어? 기다려. 최애야, 너 어디요? 목걸이에요. 들어가. 맛있다. 아, 무섭다. 밥 먹고 나왔는데 이게 뭐였어요? 느끼해가지고 약간 좀 개운한 걸 먹어야 돼, 알지? 내 자리. 오빠 뭐 먹을 거야? 눈이 좀 하나 막아 보이잖아.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와, 바지 귀엽다. 색깔 귀엽지? 귀엽다. 네? 요즘에 제 그 체크무늬 유행인가 봐. 진짜. 이게 안 어울리는 게 없다. 제 두상 좀 봐. 이거 색깔 예쁘지? 예쁘다. 나도 아까 그거 입어봤는데. 뭐야? 그 팔만 있는 거야? 신기하다. 볼레로. 아, 그런 거 볼레로 할래? 볼레로. 그래? 응. 이쁘다 색깔.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건 뭐지? 니트 조끼네. 어때? 예쁘지? 좋아. 예쁘다. 그리고 이거는 행사 느낌인데. 행사 가고 싶다. 근데 바지 무슨 색이든 다 어울릴 것 같아. 그러니까 흰색이라서. 우주! 좀 봐, 좀 봐. 우주! 가만히 좀 있어. 어머머. 그 비싼 옷이야. 어머머. 쟤 어제도 내 옷을 저랬는데. 아니, 너 혼자 아주 잘 노네. 귀여워. 이 우주. 이게 계란색이야? 자식. 약간 되게 많이 익힌 노른자색이다. 많이 익힌 노른자. 오, 양쪽으로 머스타드색이 나는. 그 지금 찾고 있어. 요즘에 네. 약간 그린색이 유행인가 봐, 그치? 이거는 헤더먼트에서 보내주셨어. 브랜드 진짜 많다.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헤더먼트? 이쁘다 그거. 오, 색깔 너무 이쁘다. 옳지. 아이고. 옳지.
집착하자, 집착하자. 어디로 가? 어디로 가? 후추도 내놔. 죽었다. 후추 숨었다. 공지 뒤로. 무심해. 그래 알았어. 너 다 갖고 놀아. 에이 무심해라. 아 꿀을 추가했어야 됐나? 엄마랑 놀고 있어? 알겠지? 오늘 오랜만에 청바지 입고 출근하네요. 저는 언니 생일 케이크 픽업하러 갔다가 출근하려고요. 그치, 우추? 자리 쓰렴. 자. 만만한 웨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대표님. 생일 축하합니다. 언니 세계 꽂아주려다가 잔인해서. 뭐라고? 세계 하려다가 잔인해서 두 개만 해줬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소스가 없네. 박스 바뀌어서 말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이렇게 계산하다가 그만뒀거든요. 그냥 나머지 기본이 그러면은. 아, 그게 그걸 나왔는데요? 그래. 환상. 이번에 핑크로 한 번 더 했어요. 귀엽지? 후추 간지? 간해? 나도 깜짝 놀랐다 이거 보고. 그래.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여기가 동네가 이쁘면서 요즘에 약간 뭐가 뭐야? 그러니까 알피에 맞습니다. 저번보다 쪘지 근데? 저번보다 쪘다. 근데 저번엔 너 너무 말랐어. 근데 그게 방금 우리 운동 열심히 해줬어. 운동? 오 스쿼시랑 했어. 그 근처에서? 응. 그거 어디 미사 쪽이야? 어 큰일 났어요. 갑자기 제 차가 한 몇 달 전부터 살짝 소리가 나긴 했는데 저는 약간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근데 오늘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근처 카센터에 맡겼는데 이건 아주 큰일이 났다고 해가지고 전인 불러서 지프 수리센터에 맡기면 한 일주일 걸린대요. 전 일주일 동안 차 없이 있어야 돼요. 어떡해.
가렴. 오랜만에 피어싱 바꿔주려고요. 나나 피어싱, 여기 제가 항상 오는 데예요. 네. 네. 저희는 소카를 빌렸어요. 그것은 바로 코나. 오늘 너무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영상엔 안 담겼지만 일이 너무 많이 터져서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일이 너무 많아서 약간 스트레스 받았는데 가서 힐링하면 가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아 나올 거야. 이거는 아예 풀어버리자. 스트레스를 힐링해버리자. 완전 복채예요. 풀도 있고. 예.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다, 그치?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쪽에 오면은 너무 좋다. 급하게 예약한 곳인데 너무 성공적인데요? 그리고 수영하고 바로 나와서 씻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어요. 배고프다. 그죠? 응? 자, 맛나게 구워드릴게요. 네. 이렇게 불이 붙지? 이름 떨어져. 정말 김치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이게 다 불모아야 돼. 그래. 수영하다가. 오케이. 야옹이가 왔어요. 고기 줄까? 고기 줄까? 야, 똥땡스. 왜 그렇게 되나 보냐? 똥땡스. 안 먹었어지? 진짜. 아, 터지겠다. 진짜 열기가 진짜 거기보다 진짜 좋다. 위로 들어가시겠다. 미쳤어요. 지금 비가 갑자기 엄청 폭풍이 왔어요. 폭풍이. 오. 저희는 안으로 피신했어요. 어제 그렇게 비 오더니 해가 엄청 쨍쨍했어요. 오늘 한여름 마냥. 진짜 더워. 눈부셔서 눈을 못 뜨겠어. 안녕. 즐거웠다리. 짧지만. 외국 같아. 진짜. 너무 예쁘다. 오. 예쁘다. 어때 맛이? 맛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네. 아닌가? 어제 밤에 여기가 보였어? 어. 여기 불이 들어서. 아, 그래? 응, 간판. 여기 근데 진짜 좋다. 그치? 진짜 좋아. 딱 저기서 자고 아침에 브런치 여기서 먹고. 딱이야. 오빠는 얼굴에 뭐 안 발랐잖아. 아, 맞아. 거만 찍고 얼른 먹어. 안녕. 이제 서울로 갑니다. 아쉽다, 그치? 어, 내가 좀 여기 찍어줄까? 아니. 여기가 너무 예쁘다. 진짜 외국 같아. 언젠간 또 올게. 언젠간 말이야. 저는 집에 잠깐 들려서 옷 갈아입고 이제 소카 만나보고 저는 친구랑 점심 먹기로 해가지고 소카 만나보고 직진입니다. 아니 이럴 거면 홍탕만 시킬까. 완전 차별했어. 11,000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 좀 사야겠죠? 함께 지켜주세요. 오빠, 여기 편하다. 따라하시라고요. The health and speech recharge in queue. Please register at this Coleman entry. 미국 느낌. 어, 약간 외국. 괜히 요리하고 싶네, 여기서. 난 이거 곰 탐나. 이거 느낌이 너무 좋아. 사랑을 짊어졌네? 유은인들의 사랑을? 네, 앞사람과의 감격을 유지해주세요. 네, 공간을 받으세요. 피식에 공간을 받으세요. 와, 너무 예쁘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편의점도 잘 맞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친구들이랑 몬드리안 호텔에 수영장 가기로 해가지고 이제 짐 챙겨야 돼요. 이번에 데이즈 수영복 입어보려고요. 이번엔 이렇게 체크로. 체크가 예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핑크. 핑크 입을까요? 아니면은 요거 입을까요? 요거는 치마도 있어요. 이렇게 커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요런 치마 필요하시잖아요. 옷 챙겨야 되는데. 일단 여기 지금 걸려있는 옷들이 제가 아직 안 입은 옷들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따로 걸어놓지 않으면은 뭘 샀는지도 까먹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걸어놨어요. 어떡해? 나 뭔데? 요거랑요, 요 탑이랑 이렇게 입고 요걸 걸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쁘지 않죠? 저 결국 이렇게 입었어요. 갑시다. 대박.
제가 오늘 예약한 룸은 이렇게 숙박하는 데는 아니고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룸인데, 봐봐요 밖에 이렇게. 아, 너무 좋다. 근데 사람 별로 없어 오늘. 제주. 얼마나 좋지? 이렇게 이어져 있어. 하이. 하이. 쉬. 이거 랍스터 프라니나 이거 둘 중 하나 하고 그리고 뭐 비비큐 하던가. 좋다. 와와 주스고 이게 논알콜 피냐콜라다야. 나 반말한 거야? 너한테 얘기한 거야? 아 나한테 얘기한 거야? 아, 너 촬영한 줄 알고. 아 배고파. 이거 청국 맞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알지? 해시태그 해줘야 되는 거? 되게 예쁘게 나왔어. 카메라만 보면 인사해. 수영하고 여기 밖에서 먹으려고요. 맛있어. 역시 나 그치? 어, 해장됐나? 해장됐나? 여기가 약간 조금 일본에 1,000원인 거. 비쌌어. 되게 비쌌어. 일본에 1,000원이야. 근데 그렇게 해야지 안 해 지각을. 근데 약간 그렇게 해도 지각이 그게 날 거란 말. 우리 피자 파티 몇 분 했잖아. 응 맞아 맞아. 나 그거 안 낼라 안 낼라고 진짜. 거의 잠옷 입고 막 뛰고 그 애들이 학교 앞에서 치마 입고 그랬는데 개성도 진짜 너무 강했어. 저희가 다 외국에서 했다고 와가지고 진짜 대외국민들. 아 이거 다 나오는 거야 지금? 그때가 딱 제일 너무 재밌었어. 여러분 저는 이제 풀룸을 빠이빠이 하고 객실로 들어왔어요. 벌써 해가 졌어요. 이제 저는 저녁을 또 먹으러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밥 먹으러 나왔는데 올리브영 갔다가 그냥 지나쳐서 아시죠? 염색 후 필수템. 저 잔머리가 너무 많아서 이런 헤어픽스를 한번 써봤어요. 다 완전 노래졌거든요. 제가 이틀 연속 수영을 해가지고 굿! 너 재밌게 잘 놀았지? 굿! 나는 고등어 혹시 조식은 뭐다? 한식이다. 되게 생선 맛이 나는데? 약간? 생선 새우 맛이 나. 어 맞아 새우 육수를 우려봤다. 고등어 먹어봐.
이후야? 귀여워. 그러면 속눈썹 위에 붙이는 거 아니면 아래 붙이는 거? 속눈썹 사이. 아, 속눈썹 이렇게 딱 속눈썹 뒤집고 들어가서. 여러분, 저는 촬영 끝나고 집에 왔어요.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제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이것도 이수키라는 곳 건데 이번에는 여기서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걸로 한번 바꿔보려고요. 아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은 뭔가 이것도 띄워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침대 헤드 있는 이 패브릭도 빼야 될 것 같고 하네요. 그쵸? 뭔가 안 어울려가지고 원래는 6시까지 촬영할 예정이었는데 되게 일찍 끝났어요. 한 3시인가 끝났어요. 호다닥. 근데 뭔가 제가 지금 약간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좀 쉬면서 넷플릭스 앤 칠 좀 해야겠어요. 저는 이제 좀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촬영장에서 썼던 이 모자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직접 만드신 건데 선물로 주셨어요. 대박이죠? 아 원래 이렇게 왕관도 있는데 완전 예쁘다니까요. 제가 이걸 언제 쓸까요? 할로윈 같은 데 써야 될 것 같아요. 예쁘죠? 디테일이 완전 대박이에요. 그리고 역시 오늘도 언박싱을 해볼게요. 일단 30패블은 이런 바지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죠? 아이고! 아 빨리 입고 싶다. 이거는 딱 요즘 날씨에 입기 좋겠다. 30패블에 예쁜 옷 진짜 많아요. 가격대가 조금 비싸지만 근데 그만큼 퀄리티가 좋겠죠? 이건 이런 남방. 제가 올 가을에 이렇게 체크 남방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첫 체크 남방이 아닐까 싶네요. 이것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잘 입으면은 오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오 귀여운 티인데 약간 기모? 되게 부드러운 소재예요. 겨울에도 뭔가 이너로 입으면 좋을 만한 그런 탑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귀여운 비니. 되게 귀여운데요? 색감도 예쁘고. 지금 제가 렌즈를 빼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을 때부터 되게 예쁘다 이 생각했는데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지금 여기 입어서 너무 안 어울리죠? 이런 자켓이에요. 귀엽죠? 가을에 열심히 입고 다녀야지. 그리고 반스에서 이런 신발을 보내주셨어요. 이거 같은 무늬로 저 슬립온 받았는데 이렇게 끈 달린 버전으로 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츠는 뭔가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길지 않아가지고 이런 팬츠랑 입어도 딱 귀엽다, 그쵸? 어? 디퓨저 채워넣기. 제가 저번에 이걸 하다가 다 질질 다 흘려가지고 오늘은 잘할 수 있겠죠? 이게 얼마짜린데. 안돼! 왜 확 과감하게 여러분 저는 이제 혼자 놀다가 이제 자려고요. 이번 브이로그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